자롱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그 도산서원 좌측에 있는 천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쪽에서 보면은 퇴계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하늘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고 심신수양을 위해서 산책을 하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도 나왔죠. 시경 중에 하늘에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가 뛰어논다. 연비어천 어약우연이라고 그래서 이곳을 인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게 천연대가 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하회마을 갔을 때 부용대처럼 뭐 그렇게 크게지 않지 않습니다만은 경관은 꽤 좋은 곳이고, 아까 저쪽에 이제 보이시던 곳이 저희가 이제 최초에 촬영을 했던 곳이고, 이곳에서는 저 앞에 보이시는 곳에서 이제 도산별시를 좀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산별과를 재현해서 한시 백일장을 해서 하는 한시 동호인들이 몰려드는 곳이라서 저희가 그 과거 시험 보던 것처럼 그렇게 무연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그 천연대에서 나머지 경관을 보시고 바로 또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